이번 시간에는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백엽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형 백엽상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미니 온도계를 1번에 우드락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때 양면 테이프를 길게 잘라서 한쪽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진과 같이 백엽상의 안쪽 바닥에 온도계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옆면 우드락을 결합해 주도록 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백엽상 문 위쪽에 열쇠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윗면 우드락을 결합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 너트를 이용해서 백엽상 다리를 결합해 줍니다. 다리를 백엽상 바깥쪽으로 결합합니다. 바닥판에 백엽상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문이 있는 쪽이 북쪽을 바라보게 끼워줍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온도계는 간이 온도계로 실제 온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